우리 아빠는 매일매일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아빠다. 오늘도 분명히 놀아주기로 했는데 또 안 왔다. 아빠가 밉지만 그래도 아빠가 내일은 꼭 왔으면 좋겠다.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.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.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건든다 해도 복귀라 생각할 겁니다.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.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걷는다 해도 복귀라 생각할 겁니다. 오늘도 일하느라 집에 못 들어간 나는 나쁜 아빠다. 아들이 나를 많이 찾을 텐데 더 많이 함께 해주지 못해 늘 미안하다.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해해 줄까? 아들아, 사랑한다. 정말 사랑해요. 그대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.
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.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.